자, 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영 팀장 하락, 에코프로,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하락, 일진머터리얼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포스코어로 관심주를 바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파미셀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영 팀장과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풍부하실 이 팀장께서는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빠진 종목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금 좀 지연이 되는 만큼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 어떠세요? 오늘 시장에서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계실 겁니까?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간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까지 15년차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모두가 조금 두려워할 때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작년 3월 같은 폭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 국채 금리 하락은 이전에 상승에 따른 금리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희석이 될 부분이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UAE 같은 경우가 이제 오펙을 탈퇴하거나 증산을 하겠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급격한 하락과 유가에 대한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좀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상대적으로 전일 뭐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 확대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여전히 풍부한 대기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좀 미리 시장에서 좀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쭉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지 잠시 후에 여쭤볼 시간이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이 시장 전략과 또 종목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하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 상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같은, 그러니까 2주 전이죠. 7월 8일과 9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델타 변이 이슈로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5거래일 동안은 이틀 동안 빠진 거를 다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말 금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지금 다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델타 변이 이슈로 7월 8일과 9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반등을 지수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빠진 이유는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모멘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황을 보자라는 관점이지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또 말씀을 드리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추가 낙폭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도 뭐 문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덜 빠지고 코스피가 한 1%가량 빠졌는데 코스닥은 개별 중심의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좀 상승폭이 좀 더 많이 나오면서 회복이 됐지만 어제 미국장이 빠지면서 오늘은 코스닥도 좀 빠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지금 동시호가에서 한 3,213포인트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한 3,200포인트 정도만 지켜주면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오늘 동시호가보다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바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시 하단에 있을 때 기술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못 올라가겠지만 개별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뭐 당연히 오늘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조정받겠지만 아직 안 올라간 2차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최선호주로 포함을 드리고요. 종목 간단하게 뭐 국내 점유율 1위 업체, 뭐 일렉토일 쪽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동박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조정 구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21년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00억 원, 작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이 한 상태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에 오히려 매수하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개별 종목 더 높은 수익률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우량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경 팀장님 전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전일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HN은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를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작년에 9,400억에 540억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에 한 750억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비상장 기업인 에코프로 CND를 통해서 2차전지 생산부터 그리고 이제 폐수거까지 하는 리사이클링을 완전하게 만든 지주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가장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라든지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를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